오 와우. 들키는 거 아니야? 당신 이미 우리의 형수가 된 몸 몸가짐을 조심하시오. 얘가 서풍이야? 선풍? 풍, 저는 다시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소. 운, 전 남한진이 가서 남한진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 먼저 돌아가세요. 안돼! 공자를 잡아해! 아주 그냥 내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지금 눈이 멀어버렸어 완전히. 이러다가 한번 크게 대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니? 남의 여자를 좋아하죠. 남의 여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거죠. 네. 천하의 대장이 공자하고 다른 애하고 결혼시켜버려가지고 남한진 여관으로 가면 돼요. 남한진이 어디야? 남한진이 이쪽인가? 여기, 여기서 북쪽. 여기가 남한진. 네, 남의 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좋아했었는데 NTR 당한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의 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좋아했었는데 남한테 뺏겨버린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네, 키잡도보다는 호구네요. 왕이 명령한거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얘 스승이 명령한거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관이 어디냐? 여기냐? 어때? 건물보다 키가 커? 엄청 커요. 여기 여관 아닌데? 저 두 개는 잠겨있죠? 저것들은? 상자들 다 잠겨있는 거예요? 그 흑인도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중국에? 게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이때도 네, 인종 쿼터제가 있었네. 흑인 쿼터제가 있었어. 동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네, 흑인도 있고 다인종들 다 넣은 네, 갓게임이죠. 여관이 어디냐? 여관을 잘 찾아야 되는데 맵이 워낙 넓어가지고 여기는 여기 맵 넓이가 거의 광명 정도 돼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여관은. 여기 여관인가? 일단 여기 여관 아니죠? 일단 여기 여관 아닌 것 같고. 여기 여관이다. 여기 여관이야. 술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여관이야. 역시. 오이 오이. 손님 이곳의 술맛은 끝내준다오. 좀 드시겠소? 기다려봐. 내가 가져가서 먹지. 이런데 건드리면 원래 고기 같은 거 주는데 안 주네. 여긴가? 이곳인가? 여기? 뭐야? 여관인데 없는데요? 여기가 이 여관이 아닌가?
여관 두개있다고요? 황금색 건물? 요건가요거? 이 건물인가이건물? 이 건물인가봐요. 그죠? 네, 채팅창 보고있습니다. 아여기다여기다여기다고시생인가요? 네? 왜요? 왜갑자기고시생이라고생각을하신거죠? 노량진? 노량진에많이있을것같은얼굴입니까? 왠지공부좀할것같은데합격못하는생각티라노스님이한개를후원하였습니다남이집물건을대놓고타마니강호의도가땀바닥에있구나아티라노스님그래가지고애들이네가져가도되는거는그냥자물쇠를다풀어놓고가져가면안되는것들은잠가놨어요네그래서잠겨져있지않은것만가져가는겁니다그러니까잠겨져있지않은것은네가져가도된다는뜻으로알고지금가져가는거죠강호의도리가어긋난게아니고네이시대때는잠겨져있지않으면가져가라는얘기였어요 그런거지금현대랑똑같이생각하시면안됩니다아셨죠티라스님이거온라인게임이냐고요아니요공짜어디있는거야근데공짜있어요일단세이브이벤트진행해야되는데공짜가어디있는지모르겠네요여기도아니고원래 RPG 주인공들이근데집을잘털잖아요도벽이있어너냐여기도아니고이쪽 이겠지여기가객잔인가봐봐우리할얘기가있어잘하게생겼다고요왜죠왜그렇게생각을하신거죠고전게임을잘하게생겼다고아아객잔객잔에서나가면누가말을건다고여기가객잔아니에요그냥고리타분하다는얘기라고요네그래서나오면은누군가말을한다어그러네달랑하역자달랑그토록널찾아다녔는데제발로걸어오더니헤그때지역을잊지않고있오늘은네가당할차례야성무전너또한같은한편나어디마음껏해봐라내놈들의실력좀보자꾸나예전에당했다던지옥을오늘도당하게해주마에걱정마라포경은달랑과의싸움에간섭하지않겠다1대1이야진짜오타쿠처럼생겼다고요건오빠님네건오빠님빨리네카카오톡에네아이디로친구추가있거든요그거누르시고한다음에네
WAMUU 치면은 와무 나와요. 그 추가하시고 한 다음에 신청하시고 한 다음에 자기 사진 빨리 찍어가지고 한 장 보내세요. 빨리. 네. 얼마나 네 안 오타쿠 같이 생겼는지 네 얼굴 보고 저하고 이제 누가 더 잘 생겼는지 얼평좀 한번 해봅시다. 이거 네 진짜 근데 이거 팩트 리얼 팩트인데 네 리얼 팩트인데 이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은 다 저보다 잘 생겼어. 근데 저보다 못생긴 분들은 나 그거 왜 보내야 돼? 내가 그거 왜 보내야 돼? 나 이거 신상 까지는 거 아님 막 이러서 막 네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잘생긴 분들은 다 보냅니다. 그냥 보내가지고 얼평 벌써 한 11명 했어요. 그중에서 10명은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게임이나 하라고요? 네. 자, 배산대 한번 써주고요. 열받네. 갑자기 오토쿠한테 생겼다고 그러니까요. 티라노스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추잡하고에 대한 괴변을 빠졌으니 프로피딩은 기약이 없겠구나. 티라노스님 쿠키향이 감사합니다. 아니 뭐 또 뭔 소리예요. 이게 개변이라니 팩트구만. 받아라! 감사바람! 와, 얘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때려? 띠용. 자, 배산도에 한번 배산도에 말고 버는 요거 하나 써 줍시다. 왜 피가 안 달지? 와! 되게 좀 간지나게 때리는데? 한 번 더 때려. 안 죽는데 꽤 센데요? 보니까? 자 이제 막타 칠 때 됐죠? 그냥 패. 배빵! 배빵 안 때리고 얼굴 빵을 때리네. 와, 야 아프다. 그냥 때려 잡을 것 같은데. 못 잡냐? 아니 얘 왜 이렇게 피가 많아? 이거 안 지겠지? 설마 지겠어? 오케이! 잡았어. 이런 게 모바일로 나와야 된다고? 망해. 이미 나왔어요. 네. 폭염은 또다시 내게 굴복하는구나. 하지만 오늘로써 끝이야. 달러! 폭염이 검성의 무공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되었구나. 빌어먹을. 띠용. 발리고 튀면서 뭐라는 거야, 쟤? 일단 이제 들어가가지고 쉬어야겠죠. 궁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하루 묵어갑시다. 생각보다 싱겁네요. 네 그죠? 저 세 명이 다 같이 덤볐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저들을 쫓으라고요? 나 자버렸는데? 저기 잠깐 기다려. 쟤네들 쫓아가야 돼요? 어허. 이거 한숨 자고 온 동안 벌써 다 도망갔겠는데? 어떡하냐? 어디로 도망갔대? 저기구나. 누구야 쟤? 뭐 애들이 깝쇼. 천천히 모시죠. 잘 다듬어진 목검이구나. 한 자루에 얼마인가? 3원 됐었죠? 3원으로 소인배 하나를 처리한다면 비싼 대가는 아니지. 한 자루 주게나. 에? 뭐야?
얘 나하고 붙는 애였어? 자, 황사바람 또 써주고요. 야 잠깐만, 야 마을 상점에서 산 검이 저렇게 대단한 검이야? 에이 말도 안 돼 진짜.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피가 이렇게 많이 달아. 아 지는 싸움이에요? 누구나 쓰자 그러면. 에이 당해버렸다. 결국 봉경우는 검성의 성령 검법에 굴복한다. 술세에 능한 단랑은 경운이 능은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능은굴에 가둔다. 심신이 손상된 보경운, 동시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천하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은 시각 검성 일행은 천하의 토벌을 위해 그곳으로 향한다. 헤! 바로 이것이 응패의 보좌! 생각보다 평범하군. 감히 방주의 보좌에 올라서다니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군. 냉큼 내려와라. 드디어 왔군 천하의 개들. 달랑 내 이놈! 방주님의 고지위를 떠나지 않았다면 넌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이다! 고지위? 나의 끝지는 이곳에 앉아볼까? 이 의자에 앉아 천하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는 즐거움이란. 앉는 건 어렵지 않지만 견실한 학문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달랑, 유치한 방법으로 날 자극하지 마라. 응패, 속마음을 깨뜨릴 거이군. 아, 저자는 뭐지? 검성? 검성이야? 뭐 귀검사였어? 디용. 웅패, 이 검은 결전의 증표다. 그 옛날 무쌍성이 잃었던 모든 걸 돌려받겠다. 일주일 후 다시 오마. 문초초, 속히 풍가 오늘 대령하거라. 늦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웅패의 기회를 엿본 이유가 웅패가 기회를 엿본 이유가 풍가 운이 없어서는 자신이 없었던 거였군. 무쌍성의 검성이 항상 지녔던 이 보검을 이곳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 우 수없이 많은 흠이 나 있다. 21군데 음집이라 격렬한 혈전을 겪으며 생긴 것이군. 성령 감일 검의 성령 감일 검? 이렇게 한자들이 많아. 사존! 강호를 떠나 은거한 검성이 불현듯 나타나 무쌍성을 언급하고 이곳에 자신의 검을 남겨둔 의도를 모르겠군요. 나 역시 고심 중이다. 아 그래요? 열흘강호 여주인공 할아버지라고요? 검성이? 중원무림 최고의 고수인 검성, 누가 과연 그의 성령 감일검을 상대할 것인가. 한 명 있긴 있지. 누구죠? 그게 바로 운인가? 보겸? 아, 자, 보경운? 네, 보경운? 어? 내가 이런 곳에 왜? 그래, 검성 그자에게 당한 거군. 여긴 능은굴. 화기린. 어서 여길 벗어나야 돼. 날 내보내줘! 어, 운사형! 어서 날 풀어줘, 둘째 사형! 어서 세사슬을 풀어주게. 어? 왜 달랑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더는 못 참겠다. 어서 날 풀어줘. 제발 더는 참을 수 없어. 운사형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지? 대체 누구의 손에 돌아가신 거지? 아 화기린이. 화기린? 어서 날 풀어줘. 운사형 즉시 천하해로 돌아가야 돼.
7일 후 검성 일당들과 천하의 운명에 걸린 결전을 치른다고 들었어. 어, 서풍이 들어왔네요? 더빙 개쉐신데도 다들 자나 뭐. 더빙하지 말까요? 금악업 경참도? 경참도 이거는 굴인 것 같고 여기 가지고 진천오포인가? 진천오포 이거 껴주고 비치오 안 필요 없고 끼고 청정이 더 좋은 건가? 청정이 더 좋은 건가 보네? 뭐라 보다? 세이브. 똑같은 놈들이라고요? 아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들도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건데.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사람들이 꼭 어그로를 많이 끌죠. 자, 이쪽으로 나가줍시다. 예수님 같다고요? 오, 와, 뭐야, 얘. 홍해 가오를 받았는데? 티라너스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 방송에서 더빙 빼면 노란 옷 입은 5시 고블린뿐이다. 그거 아닌데요, 티라너스 님. 귀한 게 감사합니다. 와우, 신풍노호 한번 써볼까요? 신풍노호? 받아라! 신풍노호! 에이, 제가 고추하고는 몸 안 섞습니다. 어허. 오, 야, 화기리는 여기서 만나나요? 이번에? 병아리 같다고요? 잠깐만. 여기가 나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나가는 길이고 여기가 나가는 길이고 그리고 한 다음에 저번에 화기린 만난 데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화기린 만난 데가 여기거든요. 지금 이쪽이거든요. 잡혀 있던데. 여기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 안쪽으로. 네. 조금 들어가 볼까요? 저는 그냥 자르라고요? 아, 이제 건곤장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환일패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 이거 전체 공격인가 보네? 경환일패 한번 써봅시다. 와, 뭐야? 생각보다 센 것 같지 않아요? 설화 난영참!
옆에 숫자는 저장했으니까 맞아요. 네, 저장했어요. 예, 기술 한 번씩 다 써봅시다. 아, 지금 못 쓰는구나. 아니, 얘 MP 엄청 많이 빠지네. 지금 보니까. 네, 배산도에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실수했다. 배산도에 열심히 써야 돼요, 이거. 이거를 열심히 써줘야 됩니다. 얘 또 무슨 발차기를 하냐? 얘들 다 검 어디 갔어? 다 검 어디다 팔아먹었어? 왜 발차기를 쓰고 주먹을 쓰고 이러고 있어? 야, 칼이 더 좋아. 얘 무공, 무예를 단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네. 자신의 몸이 무기인 줄 아는데, 무기는 총이랑 칼이에요. 총이랑 칼이 더 좋아. 그죠? 원래 다 검 썼어요. 네, 원래 다 검 쓰던 애들이에요. 원래 다 검 쓰던 애들인데 지금 저런. 그니까요, 맞아요. 총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거 한번 쏴주고. 이거 그냥 일단, 네, 나가줍시다. 여기서 빠져나가요. 괜히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나중에 확인하고 여기 다시 와가지고 싸우려나? 이쪽으로 빠져나가 줍시다. 여기 길 어딘지 헷갈리는데? 언제 좀 돼가지고. 와, 한 번에 찾았죠? 와, 여러분들 진짜 똑똑하지 않습니까? 어제 여기서, 네, 아, 어제래. 오늘 여기서 헤맸는데 오늘 여기서 헤맸는데 한 번에 찾았죠? 오늘 누군꼴 앞에서 시작했잖아요.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여기 앞에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딱 시작했는데 여기서 헤맨 보람 있죠? 한 번에 찾았어요. 이렇게 한 번 가놓으면 웬만하면 안 잊어버린다니까. 출구 딱 찾았죠? 한 번에. 너 누구니? 세영, 세영들 아빠가 안 보여요. 얘, 여긴 어떻게 길을 잃었구나. 운세영, 이 아이 벌판에서 길을 잃었는데 우리가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게. 그래, 데려다 주자. 네 마음대로 해라. 얘, 어디 사니? 컨곤장. 걱정 마라, 우리가 데려다 주겠다. 고마워요, 고마워. 자, 일단 컨곤장에다가 데려다 줘야겠죠? 컨곤장으로 가자. 풍운한 지 열대 시간 만에 길론이 뜨임. 맞아요. 이 정도 했으면 눈 떠야지. 뭐냐,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어? 왔다.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언당자 왜 울고 있는 거요? 어머니는 왜 이러시오? 왜 이곳에 누워 계시는 거요? 상처가 뼛속까지 나 있는 걸 보니 평범한 무기가 아니야. 도대체 언당자 누구의 소행이요?
모르겠어요. 차를 마련하고 오는 길에 검은 옷의 사람들이. 검은 옷의 사람들? 설마 진과 워커는 아니겠지? 진과 워커? 언정? 설마 이서신은 아니 아시오? 아, 의부의 필적 아버지? 이미 어디서도 의자할테 없던 나를 마치 친태처럼 따뜻히 대해주셨는데 이제 내 앞에 닥쳐온 일들을 어찌해야 될까? 내 생각에 의부께서 천간지사의 일과 관련 있어 죽음을 당하셨을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의부께서 흑산채의 대장장이로 계셨을 때 정체모를 누군가 다투는 거 우연히 엿들었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떤 단서라도 천간장림 지막사생 쌍절 약현 이역쟁휘? 간장막사? 간장게장은 아니고 확실치 않지만 의부가 내게 주신 이 금혈세야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의부께서 목숨과도 같이 아끼셨죠. 그러나 내게 아무 쓸모가 없었죠. 두 대역께서 이 소재를 도와주세요. 금혈세를 얻었대요. 흑산채가 이곳과 가까우니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됐어. 가자. 천체 안을 불금하게 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잘 모른다더니 술술 불어대네. 예, 수상한데? 원낭자? 얘는 누구야 근데? 태형, 왜 어머니가 이곳에 누워계시죠? 어, 뭐야. 얘 엄마였어? 아, 물량 많이 챙겨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물량을 많이 챙겨가야 된다. 일단 무기부터 바꿉시다. 무기부터 사야 돼. 무기가 어디 있을까? 무기 여기다. 너희 어머니는 미국 가셨단다. 아, 여기 무기집 아닌데. 무기를 사야 되는데. 흑산채에서 왠지 많이 싸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기 하나 정도는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기 하나 사려고 하는데 무기집이 어디였더라? 여기인가? 무기를 무기점에서 안 팔고 다른 데서 팔아가지고. 아, 여기다. 세이브. 원하는 게 뭔가? 아,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니네. 아씨, 마을 한 군데 가가지고. 네, 마을 다른 데 가가지고 사야 되네. 여기 무기 파는 데 아니구나. 여기 방어구 파는 데구나. 무기 파는 데 따로 있죠? 네, 여기 아니에요. 무기는 다른 데서 사야 돼. 다른 마을 가가지고 사야 돼요. 무기 사러 갔다 와야 돼. 게임 자체는 괜찮은데 게임이 너무 불친절하다고요? 옛날 게임 다 그래요. 네, 안 불친절한 게 거의 없어요. 네, 다 불친절해. 그거를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략이죠. 기자들이 일일이 플레이해보고 쓴 공략들. 옛날에 잡지 같은데 들어있는 공략들 있잖아요. 이 공략 보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되죠. 여기야, 여기. 얘네들 보니까, 근데 주인공 보니까, 네, 청바지 입고 있네. 시대 청바지라니. 와, 이거 뭐야? 비연검?
과일을 뚫을 수 있는 거대한 보검 청사검, 가볍고 민첩한 보검 백룡검, 금화검. 네 이거 쓰레기네.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비연검? 비연검을 할까?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비연검 일단 한번 사봅시다.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거대한 보검이래요. 안 되는 거 혹시. 청사검, 백룡검. 자, 어떤 걸 끼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청사검, 청사검 못 끼고요. 백룡검. 다 못 껴? 이름만 보면 다 굉장해 보이죠. 네 맞아요. 이름만 보면 다 굉장해 보이는데 다 못 끼네요. 얘네들 엄청난 엄청난 무예가라면서 이런 것도 못 껴? 상점에서 쓰는 검도 못 끼는 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사자. 용음검 사자 그럼. 용음검. 오, 낄 수 있고. 오, 낄 수 있어. 용음검을 두 개 사줍시다. 용음검을 두 개 사자. 좋은 검 두 개 사고. 나머지 다 팔아줄게요. 필요없는 아이템들 싹 팔아줍시다. 돈 좀 벌게, 돈 좀 챙기게. 하여튼 필요없는 것들 팔고, 그리고 물약 사고 흑산채로 갑시다. 여기로 가야지. 여기다. 장검 팔고, 청주검 팔고, 쓰레기죠? 헌원검 팔고요, 쓰레기. 자, 금화검 팔고, 쓰레기. 자, 경참도 팔고요, 쓰레기. 자, 원량동갑 팔고, 쓰레기. 자, 그리고 비치 호환 필요 없고, 지휘료는 냅두고. 천수찬, 월라 버리고요. 월라가 더 좋은 건가? 뛰면 되겠죠. 월라가 더 좋은 건가? 월라가 더 비싸네. 뭐지? 잘못 샀나? 아 이거 비교해봐야겠다. 웬만하면 네, 이왕 쓸 거면 더 좋은 거 쓰는 게 좋으니까 비교 좀 한번 해봅시다. 웬만해서 비교 안 했었는데 비교해봐야겠다. 뭐야 이거? 상태. 방어가 328에다가 239. 328, 239. 아, 청정이 훨씬 좋구나. 청정 껴야겠네, 청정. 네. 청정이 훨씬 좋네. 좋은 검 두 개 사고요.
내가 다 잘 꼈던 거네. 네, 풍원하고 있습니다. 책사들 다 어디 갔냐고요? 책사들도 네, 이 방어구나 무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직접 보면서 비교해야 돼가지고 능력치를 보면서 비교를 해야 돼. 장착해놓고 능력치 보면서 비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확인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용운검을 갖다가 껴주고 지인륜도 하나 남겨주고요. 청정 하나 남기고 오라 두 개 팔고 됐어! 다 팔았어 됐어. 다 팔았고 한조 좋은가 보네. 아 그래요? 한조 좋아요? 한조? 한조 대기 중. 한조 그 궁수 말하는 거죠? 천년 인삼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인삼을 많이 가져가야 되나? 나머지 이제 다 물약으로 갔다가 와 뭐야 이거 물약 사니까 돈 쫙쫙 빠지는데? 5개 더 사고 인삼 좀 사고요. 자, 천향단 속교 많이 사줍시다. 이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지도 좀 사주고요. 자, 아주 그냥 네, 물약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물약으로 도배해놨고. 아 잠깐 기다려봐. 이거 물약 아 뭐 하나 팔아야겠다. 하나 팔고 난 다음에 그래 지금 MP 없지. 팔고 템 하나 팔아가지고 돈 좀 마련하고 그걸로 갖다 잠 좀 자고 갑시다. 잠. 아 뭐 오버워치 안 해봤냐고요? 나왔을 때 조금 해봤어요. 조금. 네, 회복용 아이템 넉넉히 챙겼어요. 지금 빵빵하게 챙겼습니다. 빵빵하게 챙겼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자. 하이판 묶고 가고요. 아 뭐야 또 아이템 뺏겼는데? 띠용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또 아이템 하나 뺏겼어. 상관없어요. 흑산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더라? 흑산체가 여기서 서쪽인가? 여기 서쪽으로 가면 되지. 인자들의 만나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여기다. 흑산체 잠깐만. 흑산체! 그래 흑산체 여기로 가야되죠? 북쪽. 흑산체는 북쪽 여기다. 여기 아니야? 흑산체 동굴이 따로 있어요? 적들이 어려운 만큼 레벨도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면 그리 어려운 싸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미친 듯한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얘기다.
동굴이요? 아 여기다 여긴 것 같아 여기. 여긴 것 같아. 자 세이브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딩 보도록 할게요. 네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엔딩 보도록 하자. 가자. 오늘 켜나 아니냐? 켜나 하려고 했는데 네 무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 네 방제랑 다르다고요? 방제 네 똑같이 그냥 적혀 있는데. 네 맞아요. 히히호이호님 네 그거 맞습니다. 네. 네 그거 맞아요. 네 오늘 보긴 힘들고 네 내일 하면은 충분히 엔딩 볼 수 있어요. 내일 하면 충분히 엔딩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네 똑같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돌아올 거고요. 자 일단은